줄 자가 없는데 30 되겠다. 자, 삼각대 꺼내고 날이 그닥 좋지가 않네요. 추워요 오늘. 여기 영상 2도입니다 오늘. 영상 2도. 오늘 사용할 장비, 예, 레드펄스 GP, 예, 변계식, 예, 꽃기식 로드 GP 예, 27 다시 46 S버전 사용할 겁니다. 예. 시마노 스핀파워 하나는 합사 2호 하나는 합사 1호 2단 채비 쓸 거고요. 미끼는 홈무시를 판매하지 않는 이유로 예, 오늘은 청개비 얘는 2호니까 직결을 걸고요. 어우 손 시려. 직결을 걸어 보고요. 직결하고 이거 약한데 1.5 쇼크 써야 될까? 힘사 써야 되겠지? 1.5인데 라인이 예 네, 합사 1.5호 힘사 써야겠죠? 그쵸? 자 채비를 해봅시다. 2단 채비에 둘 다 2단 채비 달고 봉돌 입으로 껴서 이렇게 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소금이 없다 소금이 염장하고 싶은데 천천히 던지면 되잖아 이러고 이래서 수심이 없네 뭐 살살 던져도 뭐 배까지 날아가겠구만 아 여기 수심이 2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원투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고 보면 던져놓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이게 아니더라고. 좀 기상이 좋으면 외항 가서 조금 수심 깊은데 좀 쳐봤으면 좋겠는데 확률적으로 그게 더 큰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예. 열심히 낚시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 잡을 수 있는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4박 5일 낚시할 거라 부담은 안 되는데 첫날이고 기상이 안 좋으니까 못 잡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래도 첫날 좀 잡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야 1.5 감으니까 신세계이긴 하다. 힘 안 줬는데도 쑥쑥 날아가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조금씩 감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는 끄신발을 해볼까? 끄신발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살살살살 해가지고 어때요? 입만 꿴다는 게 아까 너무 많이 꿴 거예요? 저 내가 꿴 게 입만 꿴 거 아니야? 입만 꿰기 위해서 3마리 이상? 입이 있으면 요렇게 꿰는 건가요? 요렇게? 아! 입 뒤쪽에서 입으로? 아 너무 넣었어요? 아 입 주변 두꺼운 것만? 입으로 넣고 바늘 조금만 넣는다고요? 아, 앞으로만? 많이 넣지 말고 입에 그 튼튼한데 그쪽만 딱 넣으라는 거지? 그쵸? 떨어질 것 같은데 두 마리 가자 두 마리 미끼를 아끼면 안 된다 그랬어 맞아 낚시꾼은 미끼를 아끼면 안 된다 그랬어 우와 파도가 넘어서 저 정자를 치네 우와 모양 장난 아니네요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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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오늘 낚시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밑에 지방에 아마 낚시할 기상이 아니어서 예. 오 마이 갓 아씨 됐어
제가 불가사리를 손으로 못 만져갖고 죄송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겁나게 멀리 갑니다. 멀리 간다고, 오, 입질. 오, 입질이었는데, 오. 아닌가? 입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오, 입질, 입질. 아, 못 잡았어, 씨. 오, 입질 오네. 아, 당황스럽네. 한 마리 따였네. 좋아, 좋아. 잡을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또 생겨버리네. 얘는 천천히 던져봅시다. 아까 던졌던 만큼만 던져볼게요. 앞쪽에 있는데, 그러면? 줄이 싹 쳐졌었어요. 쳐져갖고, 꾹꾹 이러길래 탁 쳤는데 다시 텐션 잡아갖고 어? 입질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입질하는 거 보셨죠? 어이, 안녕하세요. 어, 차 앞에 윈치도 다셨네요. 네, 끼워서? 아, 그냥 그렇게만요? 아, 세게 던져도 그러면 안 날아가요? 아, 그렇구나. 아, 그냥 앞에만 살짝이구나. 세 마리씩이요? 여기서 입질은 한번 받았는데. 아, 감지 말고요? 아, 그렇겠죠. 이 뒤로. 아, 입질 와도 그냥 두고. 아,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감사합니다. 와, 차 진짜 예쁘다. 들어가세요. 차요, 코란도 스포츠인데 337닝 돼 있네요. 앞에 암 윈치가 안 보인다. 윈치, 아, 윈치에 뒤 윈치는 아니고 리프트업만 된 것 같아요. 바디업은 아니고 리프트업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따가 내가 한 것처럼 해갖고 유튜브에 딱 올릴라 그랬는데 이거. 아씨. 자, 요렇게 끼웠습니다. 요렇게 주둥이만 해갖고 세 마리씩. 나 이따가 그거 사러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미끼. 오우씨. 아까 던졌던 그 자리에 싹 들어갔어요. 3스타 같습니다. 3스타. 하는 김에 어떻게 5스타 원수까지 한번 해볼까요? 원수? 우와, 불가사리 대박이다, 여기. 전과 오범이 돼버렸네. 별이 다섯 개. 오! 까딱! 까딱! 본 사람. 올라탔다고? 야, 까딱! 까딱! 쑥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봅시다. 자, 비나이다. 쭉쭉쭉! 아, 씨, 쭉쭉쭉 하고 다시 퍼졌는데? 텐션 어떻게 해? 오! 쭉! 언제 채야 돼? 왔어. 아, 이게 센스티브 팁이라 이 앞쪽이 낭창돼갖고 입질은 제대로 받을 거예요. 좀 민감한 상황에서도 좀 받을 거예요. 근데 어? 씨, 안 쭉쭉 돼 이제? 살짝 텐션만 살짝 감아볼까? 오! 야, 씨. 채써야 되는 거야? 언제 채? 아, 뭐도 모르겠어. 언제 칠지. 아, 두 달인 상키는 어종이에요. 그럼 기다려볼까? 아, 기다려봐. 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살짝만 감아볼게요. 살짝 텐션만 줘볼게요. 텐션. 어, 뭔가 묵직한 게 불가사리가 물었던 것 같은데? 아, 아까 챌걸. 물려있다고, 진짜로? 무겁긴 한데
무겁긴 한데. 아, 불가사리만 아니어라. 씨, 풀이어도 된다. 제발 불가사리만. 오, 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옆으로 째는 것 같기도 하고. 오호. 오샤. 씨. 있었어 도다리. 씨. 도다리 있었어. 아, 30 안 될 것 같다. 20 후반 될 것 같다. 나 올 수도 있어. 나 이 자리에서 날 셀 거야. 줄 자가 없는데. 30 되겠다. 딱 신발. 신발 오바네요. 3자 되겠죠. 아, 문치가자미에요 이게? 첫 곡인데 방생할까? 가라! 퓽! 잘 가네. 잡아보자. 잡아보자. 야, 3자가 나온다 진짜로. 야, 잡힌다 이거. 신기하다. 기다려도 되는군요 이거. 그쵸? 지금 채비가 2단 채비 하고 있어요. 지렁이는 청개비 사용하고 있고요. 세이코바는 12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돌 무게는 아마 34호 정도 될 거예요. 34호. 현재 장비는 GP27425S라는 모델 사용하고 있고요. 릴은 시마노 스핀파워 3호 스풀 사용하고 있고, 왼쪽 거는 1.5호 합사, 오른쪽 거는 2호 합사가 감겨 있습니다. 예, 웜으로 해서 강도다리는 잡아봤는데 문치가자미나 뭐 요런 애들은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웜에는 강도다리는 반응을 합니다. 제가 잡아본 어종으로서는 강도다리밖에 없어요. 그 좀 힘든 시기 이제 지나가잖아요. 힘든 시기 다 지나가고, 자 이제 그 봄이 오고 또 벚꽃도 피고 이제 루어낚시 시작을 알리는 시즌은, 사실상 말씀드리면은 아카시아 꽃이 필 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이제 즐거운 방송, 또 재밌는 방송, 그 다음에 뭐 루어낚시만이 아니고 원투낚시, 또 우리 바다 찌낚시, 그 다음에 뭐 민물 배스낚시는 제가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뒤처리 부분이 조금 맞지가 않아서, 어쨌든 소중하게 또 많은 그 후원 받은 또 비용으로 또 여기저기 사방팔방 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낚시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두 가지밖에 도움이 안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아, 세 가지겠구나. 대신 가는 즐거움, 그쵸? 대신 가는 즐거움, 뭐 어느 정도의 그 초보적인 지식 정보 전달, 그 다음에 포인트, 그 세 개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제 지렁이가 떨어져서 좀 사러 가야 되는데 좀 혹시 낚싯대 좀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물론이죠. 아, 예, 감사드립니다. 혹시 예. 아,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지렁이가 좀 떨어져 갖고 예, 다녀오겠습니다. 알피 도이치님이 콩영수님 식사하셨어요. 성남아재님이 근데 워러영님 어디 가셨나요? 알피 대박만세님이 현재 장비. 핏빛미소님이 근데 워런님 안 보여요 뭐 하시는 중. 차이닝소울님이 레드펄스 GP-7425S 시마노 스핀파워 청개비. 맨날 소주님이 올 때가 됐는데. 까츠레가님이 워러 지렁이 사러. 성남아재님이 은가. 피버님이 지렁이 잡으러 가셨음. 임낚시님이 오. 알피 행복한콩님이 응 안 먹었어. 성남아재님이 아갯벌 가셨나요? 막서러무스님이 도다리 물러있네. 알피 도이치님이 헉. 미음 리을 니은 이응님이 누군가. BJ 어복정이님이 키읔. 돌멩구님이 우물려있나게. RP 유섭씨님이
RP 도이치님이 역주사님이시다. RP 무대포님이 뭐한다요? RP 유섭씨님이 누구시지? 지돌74님이 저분 우핸들 쓰시는 분인가 보다. 성남아재님이 키읔. 미은이응님이 어색어색. 은업서님이 잡았네 키읔. BJ 어복정이님이 안방 빠진다. RP 행복한콩님이 별풍의 한표. RP 유섭씨님이 순화도둑이다. RP 도이치님이 설마. 펄크봉님이 도다리도둑이다. 은업서님이 들어오자마자 입질보네. 달빛나이더님이 월어형 온줄 키읔. RP 담담님이 소주 두병 소리가 들리는데요 키읔 땡그랑 아르. BJ 어복정이님이 조사님 시끄러워도 참아주세요. 2360님이 엄청 시끄럽다. 돌멩구님이 별가사를. 몽나몽나님이 피버님이 헐. 돌멩구님이 도다리. 피버님이 대박. HON 하트님이 성남아재님이 도다리. 성남아재님이 조사님 역조사님 시끄러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낚시하러 오신 거예요? 워런유 스테이크도 구경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낚시방에서 지렁이 사러 간 사이에 옆에 조사님이 지금 울리는 거에서 도다리 조금 20 조금 넘어가는 거 하나 하고 아까 저 중간에서 한 30 한 중반대 하나 하고 낚시하시러 오신 거죠? 예. 네. 아니 핀 거 갖고 오셨길래 우와 겁나 멀리 나가네. 우와. 자 일단은 채비를 좀 해봅시다. 바늘 다 끊었으니까 바늘을 한 번씩 갈아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나 느낌상 바늘이 바늘 한 번씩 싹 갑시다. 많이 했으니까. 오 제대로다. 진짜가 왔다. 아닌가? 아닌데요? 미친듯이 요동쳤는데. 무게감 있어. 왔어. 무게감이 있어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해 주시나? 뭘까요? 일단 있어. 차고 나간다. 뭐지? 오. 30 좀 넘어가. 오. 기록지가 장난 아닌데? 오. 오, 사이즈 되게 좋은데? 준수한 사이즈에. 오. 30 넘어간다. 돌삼치라고 부르고 한명어는 쥐놀래미죠. 쥐놀래미. 이 동해권에서는 돌삼치라고 부르거든요. 오 손으로 만지셨어. 아이 축하드립니다. 도다리 하나에 네. 돌삼치 하나. 끈이 없는데? 끈이 어디 갔냐? 아니,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뭘로 꺼내야 돼? 낚싯대로 꺼내야 되나? 두레박을 버려버리셨어. 두레박 풍덩했는데 끈이 짧은 끈이었어. 어디 갔지? 떠 있나? 헐. 잠수했는데? 찾을 수 있어요? 완전 잠수했는데요? 있네. 저도 끈이 묶여있는 줄 알았어요. 이걸로 건질까요? 얘를 건질까요? 헐. 미치겠다. 끈이 풀려버렸네. 와. 그러니까요. 와. 처음에는 줄이 긴 줄 알고 그냥 던졌는데 좀 짧아갖고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또 우리 월스타 형님이 줄을 잡고 꺼냈는데 두레박의 그 끈이 사간 거야. 사가가지고 그 끈 자체가 떨어져서 두레박 끈이 그러니까 떨어져가지고 몸땡이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오래 걸렸어.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짓고 내일도 활기차게 또 도다리 한번 노려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또 예, 즐겁게 발기차게 또 발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발기차게 예, 만나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뿅. 아, 잘 자요. 주무십시오. 뿅.